뾰로롱. 빠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슨 스쿼드냐? 바로 320억. 팀 컬러를 챙길 수 있는 건 다 챙겨보는 그런 맨유 스쿼드가 되겠습니다. 지금 팀 컬러가 새로 생기면서 굉장히 많은 팀 컬러들이 많이 나왔죠. 그거를 하나하나 챙겨보면서 최고의 성능을 꺼낼 수 있도록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쿼드 메이커로 들어올까? 일단 주인님 어떤 포메이션으로 하실 건가요? 수박바로 갈게요. 오케이. 일단은 맨유다 보니까 호날두로 먼저 스타트를 한번 끊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호날두 루니 그거 있잖아. 허디 반데사르 네빌 있고 호날두 테베즈 루니 있다. 그러면 테베즈를 쓰고 그 다음에 루니를 LAM에 쓰는 거야. 돈 되면 MC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LAM에 루니. 루니는 LH로 살짝 이렇게 짜보고 그 다음에 돈이 그 뭐야 남는다 하면 그때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속력 꿀결정력. 와, 야 좋은데? 일단은 중미 먼저 가도록 할게요. 호그바 가야지. 야 10억이야 반데사르 퍼디 네빌 있다고. 오케이. 이러면 적극성이랑 대인수비 올라가네. 와, 나머지 현역으로 가달라고요? 그게 안 되지 않아? 아 얘네 안 쓰고 뭐 일단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써야 되냐 이거를 써야 되냐. 브루노가 없으면 이게 현역 감성이 조금 좀 그렇지 않나?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브루노가. 이게 루니 이게 얘네 조합이 있다 보니까 뭐 조금 아쉽지만 여기다 뭐 이렇게 써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패스 많이 뿌리는 중미에다 두는 거지. 올 현역이면 그 아니 맥그리거가 아니라 그 누구야? 메가이어. 그렇지. 토치 은카 정도는 써줘야 돼요. 그거랑 린델레프 키라냐? 오 쉣! 호환재배. 이 외물 없는데요? 얘 괜찮네. 7카는 못 갈 것 같고 6카 정도는 볼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오른쪽은 비사카. 급여가 남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투안제베도 싸고 해서 OTW 비사카 하나 가지고. 비사카는 OTW가 제일 좋잖아. 요즘에 왼쪽 루쿠시오. 루쿠시오 한 TT 정도? 오케이 일단 짜볼게요. 그럼 여기에 마티치가 들어가면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마티치가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슈퍼가 대야인데 요러면 맨유 11명에다가 레드데블스 트리오. 하지만 이제 5일 후에 패치가 된다고 합니다. 팀게임이 8명만 해도 현역을 받을 수 있게. 그러면 얘네가 현역까지 받게 되는 거지. 요거다 요거. 딱 요 느낌인데? 돈 남아. 돈이 남아요. 베테랑으로 가면 되겠구만. 오 요건데요? 딱 290억. 레드데블스 트리오 챙겨주면서 나머지는 현역 8명. 하나 둘 셋 넷 다 역 7, 8. 아니면 요거를 6카만 사고 남은 돈으로 투안집에 7카를 한번 구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요렇게 바로 선수 구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자구! 자! 이렇게 해서 선수 구매를 다 했고요. 돈은 30억이 남았습니다. 30억이 남은 거는 나중에 요 투안제베 7카 지금 매물이 없기 때문에 7카로 구매를 하시고 남은 돈으로는 후보 자원 뭐 이런 거를 좀 사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스탯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 이거 뭐 한쪽 발이 없는 제비다 뭐 이런 소리가 있는데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루니랑 브루노 페르난데스. 루니는 여기서 마이너스 1 하시면 됩니다. 베테랑 루니로 그냥 든든하게. 은카라서 또 이제 개인기도 4성이 되거든요. 턴스핀까지 싹 가능. 포그바랑 마티치 같이 보도록 할게요. 말해 뭐해. 마티치도 아주 스위퍼에 적합합니다. 육각형에다가 수비 능력이 좋고 피치컬 좋고. 풀백은 루쿠쇼랑 이사카인데 이사카는 여기서 플러스 1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루쿠쇼가 이번에 오버롤이 좀 올랐기 때문에 오우 좋아요. 그리고 센터백 메가이어와 투안데백. 메가이어가 많이 느리지만 투안세베가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해주면서 협동심 이런 거를 좀 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빵 하나는 기깔 나네요. 파워에도 있고요. 투안세베는 없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데야도 7카니까 그 레벨업하면 요 정도. 멀던까지 있고요. 깔끔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바로 출점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자구. TKL 컴온 그냥 모가지까지 그냥 다 물어 뜯어버릴라니까. 마티치 투안세베 메가이어. 와 이게 메가이어 공중볼이지. 상대가 수비를 잘하네. 사이드 열리죠? 하지만 안줘. 브루노 페르난데스 힐패스 다시 주고 패널. 이런 것도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그 깡충으로 떼야 되거든요. 깡충 한번 해보자. 깡충? 오케이. 깡충은 입으로 하는 겁니다. 메가이어. 야 메가이어 태클은 좋다. 테베즈 한번 뛰어볼까? 오! 테베즈
태베지. 오 페널? 야, 오 태베지 괜찮네. 와 맞다. 제비야. 오 태제비 아니야 카를로스 태세비. 태베지가 진짜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가마차기. 와. 야 오른발 가마차기 뭐야? 이게 들어가? 오. 대야. 와. 대야 슈퍼 세이브. 웨인 루니. 웨인 루니. 웨인 루니. 이게 나예요. 웨인 루니. 차. 치고 달리는 것도. 아, 까비. 가마차기. 쏘리. 또 한 대 빨라요. 어 태베지 침투 움직임 봐라. 들어가네. 잠깐. 우와! 어 이 가마차기 차는 거 좀 이상하다. 이거를 이렇게 살짝 앞으로 가서 이게 정확하게 차네. 야 신선 페이커 만났다. 자 가보자. 아니 체감이 좋아. 괜찮네. 권장인데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 턴 스핀? 마무리! 어때? 오른발 감자. 큐브스톱. 들어가주고 권장. 권장! 아 이게 약발이라 방금 약발 휘청거린 거 봤죠? 어 까비 잘했다. 근데 약간 수비가 역동작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좀 조심을 해야 돼. 헤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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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베즈. 노. 침투. 야 날강듀. 날강듀. 턴스핀? 아래주고 태베즈. 아 이사카. 패널. 아니 이게 드리블이 되니까 이런 패널을 유도할 수가 있어. 아 나가버렸어. 몸빵. 뭘 넣어줘. 황소 드리블. 좋아요. 포그바. 여가지 여가지. 야. 가자 태베즈. 가자. 힐블링. 마무리. 태베즈가 드리블이 되니까 이런 심리전도 가능하다는 거. 야. 야 메가요 무슨 토끼 한 마리 잡듯이 그냥 되게 가볍게 잡아버리는데? 지금 놓아주고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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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베즈! 와! 요렇게 오늘 출정식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팀 너무 좋으니까 팀 이쁘게 잘 쓰시고요. 다음에 또 스쿼드 맡겨주시면 제가 또 기깔나게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만 끝! 살인이크 우리 무글스님께서 또 발결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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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장